시기야. 제발 먼저 먹어줘. 아빠 먼저 먹어요. 아니야. 아니에요. 아이고, 야. 7시가 다 되는 거예요. 오. 2시간 50분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 마치 한 3-4일 지난 그러니까 느낌이야. 3-4일 지난. 어머, 소민아 잘 있었어? 네. 아, 부모님 오셨다. 정리. 옳지 않아. 정리 정돈 잘하시네. 야, 이건 뭐야? 이거 양념. 먹었으면 도대체가 옳지 않아. 어. 아, 옳지 않아. 어? 금식해야 되는데. 야, 이게 뭐야? 애 맨날 이렇게 단거 먹이고 너는 이 닭발에 이거 끊었다고 안 했어? 아, 입에도 안 됐는데 사실. 진짜. 야, 응? 아니야, 뭘 열어. 아, 열. 야, 옳지 않아. 이게 뭐야? 저희는 뭐 치킨이나 떡볶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떡볶이, 탕수육 좋아하고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아유. 저 집에 먹는 초콜릿 많이 들어가겠다. 이거 다 누가 먹는 거야? 아빠야. 응? 야, 일렀어. 아빠야. 아빠래. 아빠는 아니고 저. 저 아, 좋아해. 아침에 도대체 뭐 해서 먹이니? 아니 뭐 저 치킨 데워서 먹을 수 있어요. 어제 저녁에 시켜서 먹다 온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를. 옳지 않아. 옳지 않아. 그리고 누나, 나도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. 얘 맨날 이런 것만 먹어. 다 잃느냐, 아빠. 이거 다 초콜릿. 어? 그래. 얘 밥 매일 밥 안 먹고 맨날 이거만 이런 거 초콜릿 단 거만 먹어. 안에 초콜릿이랑. 얘 맨날 이거만. 아니 먹어. 엄청 많더라고 단 거만. 아빠가 진짜 유치하다. 아유. 그러니까. 진짜 옳지 않다. 너 자꾸 어? 이런 거 사다 주고 이런 거 먹이면 너 채용돼, 혜빈이. 너 채용되면 좋겠어? 어떡해. 아, 그런데 부모님. 그쵸, 너라 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드시네. 어, 드시네. 맛있든 맛있든. 아우, 요즘 애들이 맛있다. 부모님도 어쨌든 성수 씨네 핏줄이잖아. 그쵸, 어쩔 수 없죠. 아우, 집밥하시네. 채소에. 뭐. 내가 보기에도 든든하네. 근데 두 사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 배틀 중이잖아. 고모님한테 말도 못하고. 고모가 맛있는 거 하는 것 같아. 냄새 너무 좋지 않나. 너무